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오늘은 여기 김영민 회원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려고 나오셨는데요. 우리 김영민 회원님께서 안 되는 게 뭐죠? 전반적으로 다 안 되죠. 전반적으로 다 안 되죠. 그렇죠? 안 되는데 공을 조금 더 수월하게 치는 방법, 힘들이지 않고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오늘 김영민 선수님의 이 실력은 전국 신인부와 오픈부에 상단에 걸려있죠. 입상도 다수 하셨죠? 오픈부도 한 적 있고, 네. 전국 신인부도 한 적 있고. 스트로크부터 한번 쳐볼게요. 예. 네. 좀더 느리, 알피 더 나셔도 됩니다. 랠리. 예, 네, 지. 랠리.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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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됐어요. 이 공 치는 게 힘들어 보여요, 그죠? 왜 힘든가? 리듬도 안 맞고, 그죠? 거기 앉아보세요. 네, 앉아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포핸드를 치는데, 자, 상체 틀죠, 그죠? 상체 틉니다. 그죠? 지금 김영민 회원님께서 상체를 이만큼을 틀어요. 굉장히 어깨 잘 틀고, 자세 좋죠, 그죠? 그죠? 다시, 예. 딱 들어가, 탕. 제가 어깨를 트는 각도를 한번 보세요. 저 어깨 안 틀었나요? 저 어깨 안 틀었어요? 아, 틀었습니다. 틀어 보이죠? 근데 김영민 회원님하고 저하고 어깨 트는 각도가 차이가 좀 나요? 예. 그죠? 과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공을 치는 파워나 공을 치는 양에 따라, 공을 치는 상황에 따라서, 리듬에 따라서, 스피드에 따라서 이 어깨 턴 자체도 바꿔야 돼. 어깨를 트는 시간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이 어깨를 튼 만큼의 나오는 시간도 있고, 이게 과해버리면 빠른 공이나 내가 못 따라가는 공에서 더 힘들 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쳐봐요. 네. 오케이, 스톱, 스톱! 자, 보세요. 지금 요 상태에서 출발하셨거든요. 네. 보세요. 다 다친 거예요. 이게 아주 이상적인 턴입니다. 근데 원래 아까 전에 하실 때는 이게 이만큼 들어왔어요. 네. 이거는 과한 거야. 그러면 공을 또 앞에서 맞추기도 힘들어. 몸을 턴을 하나도 안 하고 팔로만 치는 거예요. 팔의 위핀과 레깅만으로도 보세요. 이래 공을 때릴 수 있거든요. 정면에 위치했을 때 라켓을 옆으로 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뒤로 빼시는 거예요. 뒤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뒤로 앞으로 보세요. 뒤로 앞으로 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옆으로 또 빼면 이게 또 따라 틀리거든요. 아. 네, 그래서 다시 정면. 치고 나서도 상체 회전하지 말고. 아. 담지 말고. 여보세요. 그렇죠. 훨씬 편하죠, 이게. 근데 공이 이게 이렇게 친다고 스피드가 영 딸리는 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서 상체가 요 정도 뭐 90도라고 하면은 이게 항상 100도를 넘어가는데. 아. 그죠? 근데 이게 이 상황에서 자, 빠르게 한번 적으실래요? 이 상황에서 그죠? 이렇게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이 상황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막, 뭐 다리도 버겁고. 그렇죠. 정면에 라켓을 빼는 것도 약간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면 자, 회전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여기서 이걸 이렇게 회전으로 끌어와서 치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회전이 덜 들어가면 약간 뒤에서 앞으로 튕겨셔야 돼.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다시. 그래서 옆으로 치지 말고 그냥 앞으로. 예, 네, 그렇죠. 이렇게. 내가 몸을 턴을 덜 하고 나오는 공들은 공을 옆으로 드는 게 아니고 앞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턴을 덜 하게 되면. 자, 턴을 덜 했는데 공을 여기서 회전을 많이 줄 때처럼 여기서 쳤죠, 그죠? 예. 그럼 회전을 많이 들어갈 때처럼 옆에 둬보면 이거는 공이 안 보여요. 뒤에서 앞으로 미는 스윙만 해보세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리턴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리턴이 빠르잖아. 빠른 것도 턴 없이 보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순간에조차 이제 형님이 이렇게 가니까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스윙만 하는 거죠, 그죠? 물론 이 스윙을 내가 계획하에 하면 좋아. 예를 들어 리버스 같은 스윙도 내가 계획하에 뭔가 이렇게 하면 정확한 타점에 맞출 수 있고 내가 힘을 줄 수 있는데, 정면을 보는 느낌이 강하게 안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제 턴에서 스윙을 한번 쳐볼게요. 예, 네, 저 좀 아이핌 낮추고 민다는 느낌으로. 예, 네, 그렇죠. 이게 밀려야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턴을 과하게 되니까 직진성이 있는 스윙을 못해요. 그렇죠. 스피드만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옆으로 턴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스윙을 옆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예. 턴이 안 들어가면 뒤에서 앞으로 스윙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죠? 턴이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요거를 섞어야지. 물론 자신이 잡힌 상황에서는 옆으로 스윙을 불러와서 강한 힘을 내지만, 내가 직진성을 주려고 그러면 약간 더 회전을 잡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처럼 밀리죠.
그러니까 스윙을 회전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내가 직진성을 주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아,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밀어야 되는 거예요. 직진으로. 직진. 사나이 직진이죠. 사나이 직진. 자, 빠르게 한번 줘볼게요, 형이. 네, 빠르게. 낮게 빠르게. 팍! 좀만. 그래서 덜 틀어야지. 안 틀어야지. 이거는 아예 안 틀어야지. 왜? 자, 그래서 미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순간에서도 트는 거야. 아. 그죠?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제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왜 김영민 회원님이 자꾸 스트로크를 뒤에서 칠 수밖에 없느냐? 내가 여기 있으면은, 이거 틀고, 내가 타이밍 맞출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뒤로 가서 그렇죠. 공을 낮추니까 뒤에 계시는 거예요. 어. 근데 뒤에 있는데 공이 안 나가. 그래서 힘든 거야 또. 왜? 멀리까지 보려면 또 어거지 힘을 네. 써야 되거든. 어. 공을 잘 치는 사람들이 왜 템포가 빨라지냐. 그죠? 왜 템포가 빨라지냐면 이런 걸 조절해야 되나? 이런 것도 하려면 내가 회전을 없애고 칠 수도 있어야 돼. 네. 회전을 네. 자제하고 그래야 앞으로 자꾸 들어갈 수 있어. 회전 자제하고 네, 네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오, 훨씬 부드럽네요. 그죠? 여유가 훨씬 생겼죠? 그래서 스탠스도 크로스 스탠스가 아니고 오픈 스탠스로 변하는 거예요. 예, 예. 페더러나 조코비치 애들이 포인트를 칠 때 발끝이 안 변해요. 얘네들은 이 상태 그대로 때려요. 이 상태 그대로. 이 상태에서는 몸을 틀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스피드가 나는. 그죠? 그래서 발끝도 안 트는 거야, 그냥. 이 상태에서도 충분하니까. 그렇죠. 오, 여쭤다. 시야의 확보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예. 틀어버리면 여기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포칭에 많이 당하죠, 그죠? 예, 맞아요. 예. 근데 이거를 시야를 아예 열고 치는 거죠, 이렇게. 뭐야? 이렇게 했다고 제가 어깨를 안 튼 것도 아닙니다, 그죠? 보고 친다고 하죠, 그죠? 발리스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공빨이 달라요, 공빨이. 맞으면서, 그죠? 빨이 달라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렇지. 이런 것도 급했어요. 요번에 급했어요. 예. 좀 낮출게. 랠리로 칩시다. 랠리로. 아, 랠리? 랠리로. 예. 네. 너무 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세면 또 틀려요. 예. 예, 예. 자,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천천히 보고. 그렇죠. 네. 천천히 보고. 그렇죠. 열어보세요. 오케이. 나이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공을 좀 수월하게 칠 수 있는, 좀 쉽게 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김영민 회원님 상대로 깊어봤는데요. 어떠세요, 느낌이? 아, 확실히. 공을 좀 더 편해졌다. 몸의 경직성이 좀 풀린 느낌. 네. 예. 그래서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습관이나 그런 게 안 좋은 이런 자세 때문에 몸이 자꾸 뻑뻑하게 변해요. 왜냐면 계속 내가 이렇게 순간적인 펌핑이 되는 이런 근육을 예, 예. 쓰면 계속 그게 누적이 되고 하면 근질이 바뀌거든요. 예. 그러면 또 이제 뭐 내가 헬스를 치면서 몸이 아, 점점 아, 굳는다,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 돼. 이런 느낌도. 예, 예. 그런 느낌이 항상 좀 예,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안 좋은 이런 임팩트의 그런 습관으로 근육도 바뀌고 몸도 굳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도 공을 일단은 제일 편하게 칠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힘의 전달도 제일 좋고 예. 근육을 내가 몸의 그 상태를 항상 최적의 임팩트를 위해서 이렇게 좀 더 부드럽고 부드럽지만 강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뻑뻑하게 강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예. 부드럽지만 강하게 아 예. 아주 좋은 말. 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공을 수월하게 치는 방법을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세 교정을 하셔서 좀 더 수월하게 칠 수 있도록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